이거 뭐 재밌는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겪어본 게임들 중에서 제일 뼛속 깊이 느낀 게임이 뭐냐면 타르코프입니다. 사람이면 대충 보고 지나가가지고 발견 못할 것 같은데 스캐브는 귀신같이 보고 쏜단 말이지. AI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은폐물은 체크를 해. 분명히 이제 뚫리는 벽인데, 뚫리는 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보이면 내가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한단 말이지. 그래, 타르코프에서 유효한 전술이 뭡니까? 머리만 내놓으면 머리만 두드려 맞으니까 차라리 몸을 다 내버려라. 머리만 내밀면 머리는 이제 보이는 위치라고 인식해서 거기를 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은폐는 굉장히 저는 애매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뭐 싱글 게임들에서는 그런 은폐율 같은 것들을 신경 쓴 게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연막을 쏘면 연막이 적들의 탐색 범위를 줄이거나 실제로 차단하는 효과들이 있는 게임들이 많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불안해. 뭐냐면 이 게임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은폐는 그냥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그냥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학습 효과 때문에 은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게임마다 그 은은폐가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은신 게임들은 AI의 탐색 범위를 극도로 줄여요. 심지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게임도 많이 봤을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은신 있는 게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은신 게임 미니맵이 이렇게 있으면 시야 이렇게 돼 있잖아. 시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나 여기 그냥 멀뚱히 앉아있어. 근데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막 앞에 이렇게 보일 텐데 이 새끼나 이 악물고 안 보는 거야. 은폐에 속는 AI가 진짜 똑똑한 AI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은폐에 속아요. 속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안 믿을 뿐입니다. 왜냐면 은폐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게임 예시를 들어보죠. 메탈 기어 솔리드 3 같은 경우에 카모플라주에 따라서 적들이 발견하는 그 발견 비율을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카모플라주 상태를 퍼센테이지로 표시해놨고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적들이 시야 안에 들어오더라도 발견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느려지도록 그런 감소율을 다 만들어놔서 시스템화 시켜놓고, 그게 실제로 있긴 한데 귀찮아서 이제 안 하지 사실. 귀찮지. 그러니까 결국은 AI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일 수 있는데 이제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나눴다 칩시다. 이 AI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런 느낌의 경계 범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이 안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를 이제 조건으로 검출하는 거지. 경계 조건은 뭘까요? 자, 이 안에 주인공이 들어왔을 와서 2초가 지나면 경계 상태로 변신, 아니면 이 경계 범위 안에서 주인공이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이제 엄폐물이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는데 뭔가 소리를 냈어. 그러면 이제 경계 상태로 변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안에 보인다, 시야 안에 주인공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탐색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AI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조건들을 적어 넣는 거야. 그 조건들에 이제 사운드 아니면 실제로 보이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엄청 치밀하게 짜두는 거죠. 엄청 치밀하게 짜둬가지고 이 조건들이 이제 발현하는 우선순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문이 있어. 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 간다. 문이 보이니까 문을 잡고 연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잖아. 우선순위가 앞으로 가는 거고 문을 연다가 낮아야. 그러면 문 앞으로 가야 되니까 문을 계속 이렇게 막 비비고 있는 거야.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으면. 근데 가다가 문을 여는 게 우선순위니까 문을 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행위가 계속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설계하느냐, 그리고 이런 상태를 얼마나 더 촘촘히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좋아 보이느냐 나빠 보이느냐 이런 차이를 내는 겁니다. 차이를 내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조건들을 만들다 보면 개발자들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데 숨었을 때 총에 맞는 이유,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나무가 은폐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 생겼을 때.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은폐하고 있으면 적들에게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기가 보인단 말이야.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이제 나무 보고 있으니까 은폐됐겠지 했는데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잠입 게임, 싱글 게임들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 은폐되는 범위는 이만큼으로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무 근처에만 가도 은폐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원통형으로 더 길게 여유값을 줘가지고 적들이 쉽게 발견 못하게 이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풀 같은 거, 이 수풀 같은 거 심어 넣을 때 사람들이 뭐 그렇게 고민하고 박아 넣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하다가 아 여기 좀 심심해 보이는데 여기 좀 숲 좀 박아 넣자 이러면서 이게 막 부시 같은 거 막 박아 넣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박아 넣은 데는 이런 영역 설정 같은 거 제대로 안 하거나 뭐 이런 거 자체에도 이제 그냥 은폐 영역을 다 따로 설정해가지고 데코레이션 할 때도 이제 안 헷갈리게 하는 게임들이 있지만 빠뜨리는 경우들도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이걸 어떻게 보는데 약간 이런 거. 아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어려운 거 같죠. 지금 대부분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돼 있고 구현돼 있지만 우리가 유의미하게 느끼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사람이 깰 수 있게 만들려면 얘들을 똑똑하게 만들면 진짜 사람처럼 만들면 아무도 못 깨요. 절대 못 깨요. 저 단언합니다. 이걸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면 거의 100% 은폐 게임 못 깨게 됩니다. 그냥 진짜 특수부대도 못 깨. 왜냐하면 그거를 깨려면 그 스테이지를 깨기 전에 한 100시간은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 아 이게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팀이 필요하고 내 마음대로 팀수 눌려가지고 혼자 잠입한 게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항상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할 시스템 뭡니까? 자 A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B방이 있어요. 이제 난 잠입해야 돼. A방에 적 5명 있어. 그리고 B방에 적 한 10명 있단 말이야. 근데 A방에서 적 다 죽이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B방 애들 절대 안 와. 무슨 저기 차원의 벽이 있는지 A방에서 뭐 일어나고 뭐 사이렌 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애들 다 죽고 막 사이렌 울리는 동안 A하고 B방에 있는 애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완전 개똥 게임들은 어디에서 사이렌 울리면 진짜 여기 있는 모든 대군 다 나오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진짜 온 맵에 한 100명 있다고 치면 그 100명이 다 몰려와.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지. 그러니까 유저들이 어떻게 플레이할지 아예 감안 안 하고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끝없이 그냥 끝까지 몰려오는 거야. 그냥 한번 실수로 모든 걸 다 망쳐버리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임들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한 거지. 아이 역시 게임 개발자 존나 멍청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AI를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잘 만든 AI라서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깰 수 있게 재미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멍청해 보이는 거야. 유저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 어려운 AI가 똑똑한 AI다. 실상으로는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게임이 재밌어지는 AI가 훨씬 더 똑똑하고 좋은 AI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럼 레벨 디자인에 맞게 AI를 따로 설정한 컴퓨터가 버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거 조건이 너무 많아서 너무 복잡해서 이거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게임 그래픽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 같은 그런 그래픽? 컴퓨터는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그 그래픽을 1초에 240번을 뿌리고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없는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1초에 240번을 이미 뿌리고 있다고. 그런 거에 비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하는 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 큰 부하는 아니고 대부분 게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